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많아야 36만 명,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신생아 숫자입니다. 저출산이 시작되고 한 15년 동안 그래도 한 40만 명대 신생아를 유지했는데 올해 그게 무너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급속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그래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이 사회의 모든 게 바뀌어야 합니다. 제대로 우리가 대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손꼽히는 인구학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미래 생존 전략으로 자기 자녀에게 농업고등학교를 가라, 그리고 베트남어를 배워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궁금증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애가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딸이 있습니다. 둘 다. 둘 다 딸? 네. 지금 중3짜리 딸한테 농업고등학교 가라고 한 겁니까? 아니요. 중3짜리 딸한테는 그 베트남 말을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째 딸한테 농업고등학교를 가자라고 얘기를 했죠. 초등학생한테? 네. 뭐죠? 네. 베트남어를 배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딸아이가한테 이제 베트남어를 배우지 않았더니 저희 딸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왜 베트남어를 배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 반 아이들이 영어를 다 잘하니? 전부 다 잘한대요. 자기가 제일 못한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들 다 하는데 왜 너까지 영어를 잘해야 되냐? 베트남어 잘하는 애는 있니? 그랬더니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 그거를 네가 해라. 예. 그래서 남들 하기 전에 먼저 네가 그거를 배워보면 지금 현재 베트남이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베트남 말을 이제 먼저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 걸 해라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걸로 해서 성공하기는 사실 그만큼 경쟁이 심하니까 어려우니 남들이 주로 하지 않는, 그러나 그 누군가는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전문성도 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발전 가능성도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경제는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이 경제 교류는 증가하고 있고 지금 경제 교류 우리나라에서는 3등의 교육국가죠. 벌써 3등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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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필요하고 네. 베트남어를 하는 사람이. 예. 근데 여전히 부족하고. 엄청 부족합니다.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농업고등학교를 가라. 네네. 그것도 사실 인구학적으로 본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85% 정도가 있고요. 그러면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15%인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체 그 근로인구 중에 한 3%도 채 안 됩니다. 예, 예. 지금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우리 5천만을 먹여 살리는 이제 농산물을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또 연로하시죠. 근데 예,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그거였는데 굉장히 연로하십니다. 지금 아마 한 5년 내에 그 3% 정도 되시는 농업 인구가 아마 5년 정도 지나면 아마 한 2%대로 그래서 그대로 간다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1%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농산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네. 만들어낼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농산물의 가격은 올라갈 거고 그 희소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야,
영업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부모는 더더욱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농사를 짓는 일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거는 또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결부가 되면 더더욱 그 생산성 높을 것이고 그래서 농사를 짓자라고 얘기, 농사라는 그 이제 산업군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뭐 농업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전문성을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키우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농고를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는 처음에는 농고가 뭔지 모르니까 모르죠. 초등학생이 모르잖아요. 예, 모르니까 아, 그리고 그 아이는 도시에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도시에 태어났죠. 농사 짓는 게 뭔지도 모르죠. 전혀 경험도 모릅니다. 없고, 예, 경험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도 보여주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얘가 또 어떻게 좀 보면 이제 성공지향적인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그런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고 있어서 초등학생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그게 지금의 농사와 그다음에 얘가 자랐을 때 농사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저희 집사람과의 이제 대화 속에서 아무래도 대학을 그럼 안 갈 거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학 교육은 반드시 18세에 갈 필요는 없다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18세에 대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는데 반드시 그때 가지 말고 일단 먼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나 뭐 직업을 갖고요. 그러고 나서 한 4,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때 대학을 가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죠. 배워야 할 게 생길 때 예, 그때 예, 대학을 예. 가자. 그래서 사실 예. 저는 전 국민이 대학을 다 갔으면 좋겠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학은 다 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게 18세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가 그 우리 아이가 만일에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고 농산업에 먼저 종사를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게 농대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경영학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다른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으니 예. 예, 굳이 뭐 남들 가는 그 뭐랄까요? 사교육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스펙을 쌓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18세에 가는 게 남들 다 가는데 과연 얘가 25세에 대학을 만일 간다 그러면 그러면 어느 대학에 얘를 뽑겠느냐 어느 대학에 또 공부를 몇 년을 왔는데 그렇죠. 그 뭐 농사 일을 한 4, 5년 하다가 예. 대학 입시 공부를 언제 또 합니까? 그렇죠. 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과연 대학이라는 그 입시가 지금처럼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까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입시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18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보거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이제 학생 종합 기록부를 보게 되잖아요. 학종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그 스펙을 쌓았고 그리고 수능 점수가 얼마냐를 가지고 대학에서 뽑습니다. 근데 그렇게 뽑는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는 자리의 숫자보다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 경우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렇죠.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걸러내느라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만일에 상황이 뒤집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은 정원은 많은데 학생은 없고. 이제 앞으로 곧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그게 앞으로 3년 뒤부터 그게 바뀝니다. 예. 그 3년 뒤부터 그렇게 바뀌어 나가면 대학들이 바로는 아니지만 한 5년 내에 이렇게 학생들을 뽑으면 대학은 더 이상 정원을 채울 수가 없으니 아하. 우리는 대학제도 입학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그게 사회적인 니드가 그동안 뭐 선 취업 후 진학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만 안 됐던 거고 이제는 오히려 대학 사회에서 먼저 우리 선 취업을 하고 후 진학하는 사람들 우리 다 받겠다. 다 받겠다.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18세랑 경쟁을 할 수가 없으니 수능 제도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얘는 고등학교 이후에 사회 경력이 어떠냐를 가지고 그렇죠, 얘를 판단해서 그렇죠. 대학에서 뽑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넓어지고 있다. 대학 그럼요. 가는 건 문제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질 거라는 거고요. 그럼 연령도 다양해지고 예. 예, 그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이 먼저 취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일을 찾은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공부가 더 필요해요. 그럼 그때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또 대학 입장에서도 현장 경험 4, 5년 한 사람들을 받아서 그 현장과 연결된 걸 가르치는 건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교수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도 더 전문적인 걸 가르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교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냥 전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마치고 바로 들어온 애 와서 사실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애들 데리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성취감이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실제 실무 경험도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대학 교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논리적으로서 교수님 말씀이 다 맞아요. 네. 그런데 또 누구나 선망하는 명문대학교, 그 몇몇 대학교, 그 학교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 수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여전히 떵떵거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 대학들의 입학 그 전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8세 위주에서 나중에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전형이 바뀐다 그러면 그거는 그 좋은 학교 몇 군데 학교는 안 바뀌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체 전국에 있는 대학들의 제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럼요,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명 명문 대학도 현장 경험 쌓은 사람들은 별도 전형으로 뽑도록.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예. 두 번째 조건은 그 이 대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거길 왜 보내느냐? 왜 거길 가야 되느냐? 좋은 직장 가기 쉬우니까. 그렇죠. 그럼 좋은 직장은 무엇이냐? 월급 많이 주고 안정된 대기업과 뭐 그렇죠. 공무원 뭐. 예. 근데 우리가 공무원분들이나 혹은 대기업에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냐고 스스로 물어보게 한다면 아, 이게 좋은 직장인 건 맞지만 이걸 우리 애들한테 이걸 시킬까? 우리 애들한테 다른 걸 시킬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저희가 자라났을 때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거 성공의 가치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제부터는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달라진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얘가 서울대를 가야만 혹은 뭐 명문 사립대학을 가야만 얘가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나저나 그 초등학교 다니는 둘째 좀 성공 지향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까지 아빠한테 농업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뭘 꿈꿨어요? 아, 그 전에는 얘는 이제 아빠가 아무래도 주변에서 보는 게 아빠니까 교수를 교수, 하겠다고. 대학 교수. 예. 근데 사실 저는 대학 교수도 좋다. 그 뭐 농업을 공부해가지고 실물을 가지고 만일에 농대 교수가 되면 그야말로 최고잖아요. 네, 네. 사실 지금 농대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은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도 좋다. 근데 저는 사실 대학 교수가 되는 거를 반대합니다. 왜요? 우선 대학교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대학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한마디로 대학이 교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죠. 예,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 그리고 지금 박사를 공부한 우리가 워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박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립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나가면 그 자리를 대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 예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너무 박사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들어가기는 너무 힘든 경쟁을 뚫어야 돼서 하늘의 별 따위가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게 네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교수가 되는 걸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사자 붙은 직업들 있잖아요. 네.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그런 것도 이제는 성공이 아닙니까? 성공이죠. 의사가 되면 좋은 거고 변호사가 돼도 좋은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길이 과거에는 시험 한 번만 딱 통과하면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탄탄대로로 가는 게 딱 있었잖아요. 그랬죠. 보장이 됐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 세대가 만일에 그게 된다고 그 시험을 통과를 했다. 탄탄도로가 대로가 있느냐. 거기서부터는 누구랑 경쟁을 하냐면 그전에는 시험 보는 사람과 경쟁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기존 변호사, 기존 의사. 근데 그게 의사나 변호사는 다 자기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정년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정년이 있으면 위가 나가주시면 밑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지금 의사하고 변호사들의 제일 많은 인구수로 제일 많은 걸 차지하는 연령대가 사실 저의 연령대입니다. 저희가 베이비부모 2세대 예, 한 65년생에서 74년생들이 제일 꽉 차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럼 언제까지 변호사를 할 거고 저희들이 언제까지 의사를 할 거냐 아마 글쎄요 한 75세? 까지 갈 거예요. 요즘 건강들이 워낙 좋으셔서. 그러게요. 게다가 AI가 등장해서 예. 우리가 잠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AI로 복구할 수 있다면 막아줄 수 이제 메꿔줄 수 있다면 보완하면은 아마 더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85세 막 이렇게. 예. 예. 근데 이분들은 이미 다 자기 그 뭐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저희 애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변호사 시험이 됐습니다. 딱 가면은 저는 할 수 있는 길은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서 나와서 뭘 하겠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위가 너무나 많아서. 이미 지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이미 나타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아이들 세대 보고 야 너도 변호사가 되라. 저는 사실은 저희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만일에 부모님이 법조계에 계시거나 혹은 의학계에 계시지 않으면 당신이 로스쿨을 가거나 뭐 의대를 가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기존의 의사 변호사들은 은퇴를 안 한다. 네. 신규 진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쟁은 치열해진다. 대신에 인구가 감소하니까 예.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법조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소위 말하는 송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많이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 많은 이제 변호사들은 막 양산이 되면 우리 아이를 가서 러스쿨을 보내서 변호사 시킬 거예요. 엄마 우리 공부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보내는 거는 오히려 아이를 어려운 길로 예. 보내는. 학령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지금 선망의 대상인 교사란 직업도 네. 이미 꽉 찬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교사가 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 교사가 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요새 뭐 교원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지금 임용 이번에 올해 당장 서울시의 초등교사의 임용 대란이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대란이 났던 거가 이미 뭐 10여 년 전에 이 대란이 터질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게 대란이 될 거냐? 약간의 그냥 혼란으로 끝날 거냐 했는데 이게 지금 대란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002년에서부터 우리나라가 갑자기 40만 명대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예. 그 전에는 60만 명대,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생들은 75만 명이 태어났고요. 90년대 말이 60만 명대가 태어났고 갑자기 2002년에서부터 40만 명대로 줄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초등학교가 다 6학년까지 채워진 때가 되면 당연히 초등학교의 선생님의 숫자가 학생이랑 물론 이제 선생님의 그 교사 대 학생 비율을 그동안 줄여왔거든요. 줄여야죠, 그리고. 예, 줄이는 게 맞았죠. 근데 줄였습니다. 네. 줄였는데 더 줄일 수는 없을 때까지 온 거예요. 이제 지금이. 충분히 줄인 거예요. 충분히 줄였습니다. OECD 평균 수준까지 다 그 밑으로 내려왔죠. 이미. 아. 예. 그래서 그것까지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줄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더 뽑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계속 뽑았죠. 지금까지 또 뽑아놨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니까 뽑으니까 막 근데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거는요.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교원대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원대학교의 정원을 과거 한 10년 전부터 한 10년 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눈에 보이니까 네. 그때부터 조금씩 줄여왔었어야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교원대학교의 정원을 오히려 늘려왔어요. 그 바람에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요 올해 졸업하는 애들은 사실은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얘네들은 지금 희생을 해야만 되는 거죠. 정책의 희생양들이네요. 예. 네. 근데 그렇다면은 그럼 앞으로 그냥 우리 교원대학교의 정원을 확 줄여요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 이유는 그거를 줄이려면 거기에 교원대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일자리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10년의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느냐 갑자기 준비를 하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교사가 되는 거가 지금 우리 애를 교사시키겠어요. 물론 좋기는 한데 점점점 되시기가 힘들어지겠죠. 오늘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주 사용한 표현이 네. 뭐 10년 전부터 이렇게 될 게 눈에 보인다, 네. 눈에 보였다 뭐 이런 표현을 쓰세요. 네.
또 얼마 전에 펴내신 책의 제목이 정해진 미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학을 연구하면 그렇게 미래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주 많은 부분의 미래가 실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명 대란의 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 사회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모습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컸는데 지금 줄어드니까. 예컨대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자라나면서 얘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 시장이 있다. 그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어떤 기업이 하나 찾아왔는데 이 기업이 뭐냐 하면은 아이들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2015년에 매출이 8,000억이었는데 2016년에 6,700억으로 1,300억이 사라졌다는 줄었어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줄었나 봤더니 2015년에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43만 명인데 2016년에 40만 명으로 3만 명이 줄었습니다. 예. 기저귀 수요는 그 어릴 때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만큼의 1,300억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숫자,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이 회사의 시장의 규모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처음에는 기저귀 회사 줄어들어야 되고 그렇죠. 아동복 회사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숫자가 그동안 숫자가 줄어들어도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헤쳐나왔습니다. 근데 그 고급화 전략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뭐 장난감 이런 것도 고급화됐고 옷도 고급화됐고 그 고급화대가 이제 끝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럼 뭐 또 좋은 예가 그거예요. 이 아이돌 그룹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광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는 치킨 광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복 광고였습니다. 교복. 네, 뭐 다리가 길어 보이는 네, 그런. 네, 네. 지금은 교복 광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복을 시장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얘네들이 성장하면서 고등학교 시장, 그다음에 대학교 시장 그렇게 가면은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미리미리 내다보고 대처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